안녕하세요. 일관된에서 직관 영어 상변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상변 그래마 베이식 여덟 번째 강의고요. 오늘은 화법 조동사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화법 조동사라고 부르는데 대부분의 책에는 법 조동사라고 써 있고요. 서법 조동사라고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달이라고 얘기합니다. 옥실리어리라는 표현이 이게 조동사의 표현이고요. 모달이 이제 화법을 나타내는 조동사다라는 얘기입니다. 화법이라고 하는 거 이제 서법이라고 하는 거나 뭐 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무드라고도 무드. 그러니까 무드 분위기 뭐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화자의 심적인 마음의 상태 이런 걸 나타내는 조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태를 표현해서 뭐 가능성 있어 보여 하면 can이 쓰이는 것이고 해야 될것 같아 그러면 must가 쓰이는 것이고 이래서 이런 것들을 화법 조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뭐 이것들을 하나하나 용법을 다 설명할 건 아니고 이 공통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큰 덩어리부터. 화법 조동사가 누가 있는지부터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애들이 있죠. can. 이거 뭐 과거형 could. 응? can이나 could. may나 might. will이나 would. 쉘이나 슈드. 머스트는 과거형이 없어요. 응? 이런 것들이 이제 흔히 화법조동사라고 표현이 되는 것들입니다. 얘네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공통점은 얘네들은 따라해서 그렇게 써봅시다. 얘네들은 사실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얘네를 쓰면 사실이 아니야다. 응? 사실이 아니야. 한번 뭔 얘기를 해볼까요? 선생님이 남자예요. 의심 없죠? 어? 남자야. 머리 좀길 뿐이지만 남자야. 그럼 선생님이 남자다는 건 사실이야. 어? 상변 선생 is a man. 이해됐습니까? 근데 is 대신에 다른 조동사, 이 화법 조동사를 넣어서 표현을 해보세요. 사실이 표현될 수 있나? 굳이 사실 제일 가까이 가는 표현이 must밖에 없어. 뭐 he is a man을 만약에 그 바꾼다면 he must be a man. 상변 must be a man. 상변은 남자임에 틀림없어. 요게 가장 사실에 근접하는 건데 이것도 한 8, 90% 정도의 확신을 갖는 표현일 뿐이지 100%가 아닙니다. 100%가 아닌 것은 사실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100% 빵프로예요. 이다 아니다. 그럼 중간에 이제 100% 빵프로가 아니라 중간에 들어가는 것들은 이제 추측 관련되어 있는 표현들, 뭐 가능성 관련되어 있는 표현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화법 조동사들이 그 중간에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will은 미래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미래가 정해졌습니까? 미래가 정해졌으면,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미 정해져 있어야 돼. 정해져 있으면 여러분들 공부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건 사실을 표현하지 못한다는 게 기본적인 공통점이다. 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통점은요. 이 화법 조동사 뒤에는 뭐가 나옵니까? 항상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온다는 거.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동사 원형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he가 쓰일 때 goes가 쓰이거든. 그죠? He goes 이렇게 쓰이는데 he will이 쓰이게 되면 goes가 아니라 go가 쓰인다고. 알겠어요? 동사 원형이 쓰인다. 또 다른 거. 화법 조동사는 3인칭 단수에 s 붙여 안 붙여? 여기에 will 뒤에 s 붙여 안 붙여? wills 이런 말 쓰나요? 3인칭 단수라도 이런 거안 붙입니다. 알겠어요? 여기 있는 애들은 3인칭 단수 형태에 s 붙는 애들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세 번째. 공통점은 3인칭 단수 현재에도 S나 ES를 쓰지 않는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공통점. 얘네들은, 뭐죠?
부정형 동사. 부정형 동사로 쓰일 수가 없어요. 이건 뭔 얘기냐면 동명사 투부정사 이런 거 있지? 동명사나 투부정사 때문에 못 쓰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must 같은 경우에 동명사 쓰면 must이라고 쓰이나요? 응? to must라고 쓰이나요? 이런 거 쓰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선생님, 이 의미를 만약에 동명사나 투부정사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얘네를 대신할 수 있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 대신하는 표현들을 써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must는 have to를 써서 표현합니다. 그럼 이거는 having to 이렇게 써서 표현하고 얘는 to have to 동사원형 이렇게 써서 표현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will 같은 경우는 이제 be going to로 대신하거나 can은 be able to로 대신하거나 이렇게 바꾸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지 이거를 못 쓰이기 때문에 바꿔서 쓰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얘네는 뭘 만들 수 있어요? 얘네는 부정문하고 의문문을 만들 수 있고요. 도치 등에도 활용이 됩니다. 그죠? 도치가 될 때도 얘네가 앞으로 나가요. 부정문 만들 때 나시 얘네가 붙고 사실 의문문이 이제 의문문이라고 하는 것이 도치의 일종이거든. 의문문이 도치의 일종이에요. 알겠어요? 의문문이 도치 일종인데 의문문을 우리가 보통 따로 얘기하니까 도치 따로 얘기한 것뿐이지 사실은 의문문에 쓰인다는 것 자체가 도치에 쓰이는 거랑 같은 말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낯이 붙는 애들 보면 이렇게 he will not 그는 뭐뭐하지 않을 것이다 쓰이는 것이고 이렇게 will not go 블라블라 어디 어디에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쓰이는 것이고 여기서 will not을 한 단어 바꾸면 이제 won't WONT라는 표현이 또 있어요. 됐어요? 이렇게 쓰일 수 있는 게 부정문에 쓰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Will you go, 블라블라블라. 그럼 어디에 갈 거야? 라고 할때 의문문에 쓰이는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도치죠. 그죠? 도치죠. 왜냐면, 도치라고 하는 거는 주어하고 동사가 자리를 바꾸는 거거든. 동사가 주어 앞으로 왔으니까 도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요 정도 하면 화법 조동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강의 설명이 끝난 것 같습니다. 꽤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하나 더 붙인다면 이제 뭐 대답에서 답변에 쓰이는 거 뭐, Can you speak English? Yes, I can. No, I can't. 이렇게 답변하잖아요. 답변을 이렇게 끝날 때 쓰이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랑 연결되는 거니까 의문문에 연결되는 거니까 함께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부가 의문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의문문이니까 그죠? 뭐 함께 여기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시 한번 화법 조동사의 특징 열거하고 끝내겠습니다. 화법 조동사라고 하는 것은 can, could, may, might, will, would, shall, should, must 같은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사실을 표현하지 못하는 애들이고요. 그래서 보통 추측 같은 거, 뭐 가능성 같은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쓰이는 애들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뒤에 항상 동사 원형이 나온다. 그리고 자체 s나 s 이런 것이 붙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동명사, 투부정사 등에 쓰이지 못하기 때문에 대신하는 표현인 have to라든지 뭐 be able to라든지 이런 표현을 대신 사용해서 쓴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부정문, 의문문, 도치 등에 활용이 된다. 그래서 not이 붙는 경우도 조동사, 화법조동사에 가서 not이 붙고 의문문에서 앞으로 나가는 것도 화법조동사이고 도치에서 앞으로 나가는 것도 화법조동사가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변 그래머 베이식 여덟 번째 화법 조동사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